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걷어가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나 또는 염려가 있었거나 낙심이 있었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권위, 그 영광은 감히 넘볼 수가 없을 정도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아주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유대교의 세력도 대단했고, 온갖 미신들이 횡행했고, 그리고 음란과 탐욕의 세상 풍조가 그때 당시 사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고,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세상의 위협과 또 유혹 앞에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미 요한계시록 당시 때부터 교회는 항상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만큼만 해도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어려운 형편에서 겨우 믿음을 지켜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친 말씀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편지를 보내신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셨고 거기서부터 오셨고 다시 거기로 승천해 가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도 가게 될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보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이 말하려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두려운 일, 염려하는 일, 낙심하는 일, 슬퍼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하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석이 깔려 있고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일곱 횃불과 유리 바다와 네 생물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다 환상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요한의 설명만 가지고는
아,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완전히 다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으로서는 자기가 본 것을 다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표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이제 주석가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주석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상은 꼭 의미를 해석해야만 그걸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예 쓰시기를 명확하게 그게 뭔지를 보여주시면 되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환상은 대부분 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대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족하다는 거죠.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이 환상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되어진 것을 읽다가 오히려 요한이 말하려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상은 그냥 환상 그 자체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늘나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곳이더라. 그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그 권세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두려워할 게 없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은 별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경 속에는 돈 버는 방법이나 뭐 아이들 대학 보내는 길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돈 버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다시 해석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실생활에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나라는 정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때때로는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보았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 하늘나라 분위기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하늘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떠난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두고 극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늘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실제입니까?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가 있는 고인이 실제지요. 그 고인이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신이 실제입니까? 그리고는 아, 장례식에 왜 우리가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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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진짜 신이라고 생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로마 황제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로마 황제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을 보는 순간 그동안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늘만 아니고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그냥 무덤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러니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본 게 아니니까, 요한이 보았다니까 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게 아닌데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자꾸 구해요. 나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나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 달리 할지. 근데 여러분, 체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을 본 이 엄청난 체험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자기가 보았다고 직접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죠? 이런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체험은 그에게 화가 돼요. 사도바울조차, 셋째 하늘을 보았던 사도바울조차 그 이후에 육체의 가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12장 7절에 내려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가시가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했어요. 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되는구나. 여러분, 체험에 의지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체험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체험이 필요 없어요. 꼭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요한이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다는 걸? 그분이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하늘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이세요.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이 열려 하늘을 보며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 책에 짤막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링컨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예요. 길이만도 한 210m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의 규모도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성가대도 너무나 웅장하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가운을 입고 그 예배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에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안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너무나 멋있는 예배구나.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닥쳐라! 너와 나는 온종일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에 대해서만 눈이 팔려있어요. 지금 그 똑같은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예배 중에 우리는 매번 요한이 경험했던 그대로의 경험을 예배 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 목회를 담임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가 여주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한 4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 논 한가운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그 여주에 있는 논바닥에 있는 초라한 예배당과 지금 이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러나 교회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조그만 논바닥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예배당이나 지금 이 선한목자교회나 교회라는 점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걸 아십니까? 교인도 많고 예배당 건물도 좋고 예배 순서도 아주 대단히 영감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나 아주 작은 규모에서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똑같아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지극히 아주 평범한 예배였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들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초라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스러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을 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에서 찬양 카세트를 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카세트 버튼을 누르는 거.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차에 앉아서 찬양을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참 놀랍지요? 그냥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의 영적인 다 답답한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확 풀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곡이 나올 때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곡이 들릴 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정말 찬양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세울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당회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하는 걸 봅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분인가. 그건 그분이 정말 하늘을 보는 눈이 뜨였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예배당에 와 앉아 계셔도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이분에게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구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한이 그걸 봅니다.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를 요한이 깨닫게 돼요. 요한이 24장로를 봅니다. 이 24장로는 천상의 존재예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아 그거예요. 예배가 언제 진짜 예배가 되는가?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예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가 1980년부터 시작된 이 경배와 찬양 운동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0년 때만 해도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배와 찬양이 아주 익숙해요. 그때 강력한 경배와 찬양의 부흥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다가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하는. 그런데 그 예배당 뒤편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학생과 청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버릴 거 다 버립니다. 내가 포기할 거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거기다 다 던져놓고 간 것들.
세상 노래, CD,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또는 소설책, 음란한 잡지, 담배, 라이터, 그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요. 찬양집회 한번 하면 그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어요. 그게 예배 거죠. 예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벗어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4장로님들이 했던 것은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벗어 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낙심하세요? 왜 그렇게 억울하세요? 왜 그렇게 속상하세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그래요? 내 면류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자존심, 허영심, 그리고 교만, 열등감 그런 게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자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내가 안 좋으면 다 나빠요. 모든 게 나는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가 안 돼요. 내 면류관을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허용으로도 살지 않고 나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다 주님께 드렸어요. 내 고민도 열등감도 교만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때 예배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이 나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이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가 선교사로서 대서양을 건너갈 때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았던 폭풍이 불어닥쳐서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뱃전을 붙잡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 웨슬레에게 찬송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형편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누군가. 그래서 그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겨우 선실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는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얼마나 평안해하는지 어린아이들의 얼굴까지도 그렇게 평안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내게는 없구나.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날 일기에 그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온 교우들이 다 쓰게 된 해가 2011년입니다. 중고등 아이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그해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사북에 있는 그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세숫대야 들고 다니면서 발 씻어주는 전도를 하자. 도박하는 어른들 발 씻어주는 전도를 하자. 도대체 학생들이 얼마나 따라갈까? 교육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무슨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좋은 숙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숫대야 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발 씻어주는 전도하는 수련회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게 확신이 오는 사람만 가자.
151명의 학생들이 따라갔어요. 그해 그 수련회에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충격받고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날 이제 그 사북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었어요. 보통 야외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다 걱정하고 하나님 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니, 비가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 목사님 비가 오면 예배 못 드려요? 완전히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가 점점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울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설교할 때는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었을 정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에 학교에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하늘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